자, 제가 낚시로 또 큰 놈을 하나 잡았는데 여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.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낚시하기가 좀,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와서 낚시를 하기가 좀 더 쉬워요. 이 장소 같은 경우는 드라마들이 큰 것들이 있어요. 이 바로 이 골창인데 여기는 드라마가 항상 큰 게 있단 말이야. 근데 여기의 특징은 들어왔다가 나간단 말이야. 물이 이렇게 U자식으로 V자식으로 나와,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이야.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파도가 센 날 드라마가 불 밖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. 왜? 바위와 바위 사이에는 뭐가 있어? 바위와 바위 사이에는 조류가 상당히 세단 말이야. 그래서 걔네들 그 큰 덩치로 거기 있어봤자 막 비늘 같은 거 까지고 이러니까 걔네들도 싫어해. 오케이? 그럼 밖으로 나오려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또 풀 같은 게 떨어지면 또 주워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그죠? 전형적인 U자 형태를 띄고 있죠. 전형적인 U자 형태. 그 U자 형태 한가운데다 던지는 거예요. 근데 한가운데가 포인트라고 했을 때는 더 앞으로 던져야겠지. 오면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.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고 항상 이렇게 파도가 센 날은 내려가서 하면 안 돼. 내려가서 하면 위험해.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 위에서 드랙을 주면서 드랙을 주고 파도를 태워서 랜딩을 해야 되겠어. 이런데 만약에 뜰채가 있어서 뜰채 되려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하죠. 자세도 안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도 턱이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드라마를 여기서 몇 번 놓쳐봤지만 여기 턱, 요 턱, 요 턱에서 잘 올려야 돼. 그러니까 앞전에서 뛰어나서 힘을 완전 빼야 돼. 요 턱 올리고 나서 여기가 또 턱인데, 턱이거든? 요 두 번째 턱 있잖아. 여기도 올려야 돼. 그래야지 드라마 웬만큼 사이즈 되는 것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기, 그러니까 드라마를,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. 생선 잡을 때, 뭐 손맛 어쩌고저쩌고 하는데, 뜰채를 대면 생선이 가진 마지막에 그 쓰는 힘을 쓰질 않는다고. 마지막에 바위가 보면 그걸로 처박으려고 하는 그 힘. 그 힘까지 손맛을 보고 싶으시면 뜰채를 대면 안 돼요. 제가 지금 썼던 채비랑 이런 걸 다 보여드릴게. 전 뭐 거짓말하진 않습니다. 잡은 건 잡았다고 말하고 보여드리니까. 일단 채비는 전유동 채비입니다.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예요. 3호치 튜닝한 거고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나서 3.5호입니다. 3.5호에다가 뽕돌을 두 개 물렸어요. 비봉돌을.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에 물렸었냐면 목줄 위에 물렸다고. 그 목줄, 그러니까 바늘 위에 1m 지점에 물렸었어요. 그리고 바늘은 보시면 알겠지만 딱 새끼 손톱 정도 되는 바늘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잡은 드라마 크기를 제 손으로 비교해 드릴게. 자, 제 손이 이 정도야. 오케이? 이거 뭐 5자는 그냥 넘어. 아시겠지? 이상. 다시. 아, 저기 생선 있는데 안 나오네. 이렇게 파도가 센데 타이밍이 있어요. 타이밍. 아무 때나 던져서도 안 돼. 타이밍, 뒤에 큰 파도 던지면 안 되고. 이것도 크지만 다음 것도 커. 다음 것도 넘기고.
마음껏 넘기면 괜찮을 것 같다. 다음 거가 제일 컸고 점점 더 작아지면서 이제 천천히 이동하면서 포인트에 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입지를 딱 받아야지. 이론상으로는 그렇거든. 그래서 잔잔해졌잖아 지금. 입질입니다. 걸어왔어. 지금 드라마야. 드라마. 오케이, 좋아. 이거 한 마리 잡으려고 지금 여기서 이질을 하고 있던 거예요. 이거 한 마리 잡으려고 여기서 지금 거진 한 15분째 이거 올려야 됩니다. 3.5목 줄이고 파도가 세. 끼워서 애 정신없게 만들면 승산 있어요. 내가 뭘 했어. 그리고 줄로 인해서 자신감이 표현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. 오케이, 좋아. 이쪽으로 갑시다. 저 새끼가 끊으려는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. 힘쓸 때 줄이 풀리게. 어이씨, 겟. 네. 그렇지. 휴사. 녹화 잘 되고 있지. 계속 나가려고 하거든. 이쯤 이동을 해서 내가 파도를 태워서 여기를 올려야 돼. 관건이 여기서야. 이제 여기서가 이제. 여기서 띄워야지 애가 힘을 안 써. 떠있긴 떠있어요. 지금 박진 않았어요. 드랙 풀리는 거 보이죠? 박진 않았어. 사이즈도 4자 이상이야. 거진 5자야, 이건. 그렇지. 떴다. 떴어.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돼, 이제. 떴어. 이거 코앞이야. 아, 이런 파도에 나가면 안 되는데. 야, 씨, 이런. 올라와. 올라와라. 아, 저 따개비 쓸리면 안 되는데. 그렇지, 올라왔어. 올라와. 올라와. 저거 봐. 저 보이지, 드라마. 보이죠, 여러분? 에? 여기만 올라오면 됩니다. 안 돼. 그렇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더 밀어, 밀어, 밀어. 어이, 거기 안 돼, 안 돼. 어, 아니다. 그렇지. 여기까지 올려놓고. 보이죠, 드라마? 여기서 또 밀어야 돼, 큰 파도가. 어이, 절로 가져가면 안 돼. 가만히 있어. 그렇지. 조금씩, 어, 안 돼. 아이, 씨발, 또 내려가야 되는데, 힘든데. 그 점프. 아키아 가방 저기 아키아 가방 아키아 가방은 치워. 아키아 가방 안 들어오니까.